변호인단의 변호하는 행태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진작부터 이 선거 소송은 법적 투쟁이 아니라 법정 투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리걸 배틀이 아니라 코트 배틀이다. 예를 들어서 이번 경우에는 원고가 뭐나 나동현인가 뭐 예, 나동현 씨. 원고가 안 나왔다면서요? 예, 건강이 아니 조금 안 좋으신가 봐요. 재판받는 놈이 안 나온다는 게 그게 무슨 놈의 경우죠?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. 아주. 건강이? 예. 글쎄, 난뭐 특별히 하긴 나를 안 뭐 했는데, 도무는 나올 수 건강이 있을 많이 안 정도로 건강이 좋아가지고. 나쁘다면은 모를까? 나는 그런 설명을 안든 상태에서 세상에 별일도 다 있다. 재판하는데 재판받는 본인이 안 나왔다? 이해가 안 되고. 그렇더라도 뭐 몸이 안 좋더라도 내 생각에는 대리인이 일찍 나와서 출석해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. 네. 예. 그다음에 그 변호사, 그 대표 변호사 강용석 씨, 예. 그 시작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고 뭐 바깥에서 뭐 유튜브 뭐 방송을 했던가 뭐 그랬다면서요? 예. 아니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까? 뭡니까? 그래서 그 재판이 열리면 처음에 주심 재판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오늘 재판은 뭐를 하기 위해서 하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한다. 그렇게 하고 이 검증을 함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주는 일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. 예. 어디 가나. 근데 그다 놓친 거죠. 후에 나타나지 않았다. 그러니까 그 미리 와 있는 그 주니어 변호사들이 아, 2분만 기다려라. 2분 후면 온다고 그랬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지금 딴전을 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처음에 주심 재판관이 이런 진행 방법이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엄청나게 중요하죠. 이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게 아닌가. 이게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진행 방법에 있어서 촬영을 전면 금지한다. 이런 것을 사실상 수용한 거예요. 아예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. 그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검증 기일에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재판이 검증 기일이라는 재검표가 시작이 되면은 처음에 그몇 분이 아주 중요하더구먼요. 그 재판장이 오늘 이 재판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고 오늘은 촬영을 불허할 것이고 그 다음에 땅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개함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기계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그야말로 아까 이야기한 코트 배터리 일어나는 시간대에 그때 이제 대표 변호사가 없었던 거죠. 이제 그 점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거죠. 대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중대한 발표를 하면은 옵젝션, 이의가 있습니다. 이 헌법 규정에 공개 재판하게 돼 있는데 대법관님은 헌법 위에 있습니까? 밑에 있습니까? 그렇게 따져야 되는 거죠. 누구든지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. 예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관이 반론을 제기하면 또 여기서 또 반론을 치고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 논쟁이 있어야 그래도 부분이라도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참 그래도 이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거론을 하면 또뭐 고생하는데 그렇게 나무라냐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원고도 불참하고 변호인도 아주 크리티컬한 모멘트에 몸을 피하고 또 참관인 중에서 참관인이 5명으로 제한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검증하는 직원들은 뭐 100여 명이 뭐 되고 참관인을 5명으로 했다는 건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 5명 중에서도 꼭 필요한 인원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뭐 늦게 뭐 황교안
전 대표가 참관인으로 했는데 뭐 아주 늦게 오셨다고 하면서요. 예. 아니 이 조슈아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러게 말입니다. 참. 참관을 해줘야지. 이거 뭐 뒤에 앉아서 사람들하고 악수나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나마 왜 늦게 오냐 말이에요. 예? 조슈아가 일단 뭐 100만, 일단 1000만 할수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 이제 그리고 열정도 있고 그런데 참뭐 그래, 그런 사람을 제치고 들어갈 보면은 본인이 임무가 막중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늦게 와가지고 그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죠. 자기는 뭐 내가 심하게 평하자면은 행동하는 정의다, justice in action이라고 하는데.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하나를 본다면 justice in slow motion입니다. in action이 아니라 justice는 justice인데 그렇게 slow motion을 해가지고 무슨 justice를 구현할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. 제가 이제 참 항상 아쉽게 얘기하는 것은 싸우는 야당. 그 싸워야 되잖아. 잘 싸워야 되거든요. 그 싸우려면 신념이 있어야 되고, 그 신념도 있어야 되고, 또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, 신념하고 전문 지식을 동시에 갖춘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니, 참 그런 걸 보면, 말하자면, 우리도 투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말인데, 적하고 대치하고 있는데, 교전이 돼가지고 저쪽에선 박격포니 뭐니 포가 떨어지는데, 한 10분이고 20분 있다가, 지휘관이 들어온다면 그게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? 뭐, 이 양반이 지휘관은 아니지만, 말하자면 강용석 변호사가 지휘자라, 커맨더란 말이에요. 저쪽에선 벌써 총이 막 날라오고 대포가 날라온 후에 천천히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죠. 어쨌거나 총평을 하자면은 이번 검증은 사실상 검증이 아니라 verification이 아니라 은폐하는 뭐 cover up 하는 행사였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 측이 판정패했고, 원고 측이 판정패했다는 것은 피고 측이 판정승했다는 얘기고, 가장 중요한 점은 대법원이 선관위의 이 범죄 은폐 사실을 노골적으로 방조하고 사실상 선관위와 공모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할수 있어요. 재확인. 이번 저 이제 조재현 대법관이 양산 의뢰서 보인 형태를 미뤄가지고 분명하게 대내외에 선언한 거라고 보거든요. 이제 앞으로 대법원은 원팀으로 확실하게 선관위를 보호하겠다. 그렇게 하고 천대엽 대법관이 좀 일처리가 미숙하니까 내가 그냥 총대를 메고 하겠다.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. 저는 해석을. 그리고 그 양반이 좀 나이가 많은 한 50, 65세 정도 가는 그게 대법관 중에서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됐기 때문에 8월 30일 날 정말 영등포울에서 제대로 이 변호사들이 못 싸우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. 저는 변호사들을 믿지만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아주 오래된 명제가 주인 대리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선거 무결성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들은 그 에이전트, 대리인이 지금 변호사지 않습니까? 변호사들이 잘 싸우냐 못 싸우냐를 항상 계속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. 외로운 거 하니까 국민들 이익하고 대리인 이익하고는 또 충돌할 수가 있습니까? 그거 아주 중요한 명제지 않습니까? 그런 시각으로 나는 이번을 본 거죠.